허공의 삽질님께서 올려주신 설렁설렁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울버린과 똥파이프 사건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번 설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이상한 군대 부정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저는 본부 중대 전투소대 소속으로 그곳은 인력시장, 노예시장 등으로 불렸다고는 했지만 사실 가장 많이 불리던 것은 바로 드래기장. 그 이유는 본부 중대 내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중대 내에서 사고를 치거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거나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면 다른 사정으로 부대로 옮겨야 하는 병사가 생기면 무조건 저희 전투소대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희 전투소대가 하는 일은 부대 내 각종 잡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냥 힘만 쓸 수 있으면은 뭐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병사라도 새롭게 뭔가를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작업에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 전투소대에서 처음부터 전투소대였던 사람은 없었고 전부 다 처음에는 다른 소대, 중대 소속이었다가 옮겨온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소속의 병사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전투소대를 병사들은 쓰레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쓰레기장에 오는 병사들 중에서는 정말이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막장 쓰레기들이 두 명 있었으니 그들을 편하게 A상병과 B1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A상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1중대 소속이었는데 거기서 후임한테 각종 가혹행위를 하다가 쫓겨나서 저희 소대로 오게 되었죠. 사실은 전투소대로 배치된 소대 병사가 아니었고 아직 처벌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중대에 둘 수 없으니 처벌이 결정될 때까지만 전투소대에서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에 상관없이 그냥 아저씨로 대했었죠. 그냥 잠시 좀 지내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아저씨니까 다들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 만에 박살이 났죠. A가 오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다들 기상하고 점호를 받으려고 연병장에 나갔는데 A는 침대 위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점호해야 하는데 빨리 나갑시다 라고 말하자 A는 제가 왜 점호를 받아요? 라고 하더군. A는 지금 자기는 11중대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렇다고 본부중대 소속도 아니고 자신은 현재 어딘가에 소속된 병사가 아니니까 점호를 안 받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식으로 A를 억지로 끌고 나가 점호를 받게 했죠. 점호 끝나고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A는 식당에서도 나는 본부중대 소속이 아니에요 하하 하면서 개인 행동을 처했고 덕분에 A를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저희만 개고생했죠. 그렇게 식사도 끝나고 생활관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A가 싸지방에 가겠다고 합니다. 다들 어이가 없었지만 일과 시간에 왜 싸지방을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 지금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 뭘 하든 전 자유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A의 모습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대에 투고 이병장이 자리에서 빨짝 일어나서 행정실로 가더니 행정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문서 하나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소장이었죠. 이병장은 저놈 여기서 우리랑 생활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저러면은 이대로는 진짜 노답이야. 그렇게 작성한 고소장을 본 행정관님은 당장 A를 호출하여 엄청난 호통을 쳤죠. 야! 네가 11중대도 본부중대도 아니면 넌 군인 아니야! 그래! 적어도 현재 있는 곳에 규칙을 따라야지 왜 혼자서 마음대로 행동해! 아이씨! 그렇게 행보관님께 개털린 A는 얌전해졌고 며칠 뒤 아예 다른 대대로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A, 천사처럼 보이게 하는 비교 불가능한 녀석이 나타났으니 바로 B1병입니다. 우리 B1병은 A와는 다르게 아저씨가 아니라 전투소대에 정식으로 배치되었는데도 원래 어디 소속이었고 왜 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죠. 대신 행보관님께서 한 가지 주의점을 주시더라고요. 그 녀석은 말이지 일단은 본부중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저 녀석 아빠가 우리 대대장이랑 친구야.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이상한 짓 못하게 무조건 잘 감시해야 돼. 절대로 뭔가를 시키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군생활 중에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빽있는 부정공자. 저희는 B가 A를 뛰어넘는 놈이라고 확신하였고 B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죠. 덕분에 B는 저희가 각종 작업을 할 때도 옆에서 그냥 구경.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A보다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생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B가 온 지 3일 뒤 때는 6월 부대 곳곳에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니 저희는 제초기를 가지고 곳곳에 투입되어 제초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B는 역시나 저기 구석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행보관님 차가 딱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작업하고 있는데 B가 갑자기 울어요? 그 모습을 본 행보관님은 B에게 다가가서 왜 그래 우리 새끼! 이러면서 물었고 B는 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질 짜더라고요. 참고로 B는 누가 봐도 가짜로 쳐 우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힘들다는 B의 말에 행보관님은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새끼야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어부럽고 B는 아 그냥 조금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죠. 어른 몇 시기가 있어 라는 표정으로 행복관님은 B를 자기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행복관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게 군대 백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작업이나 마저 했죠.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 다들 쉬고 있는데 군수 담당관이 당시 투구였던 김상병을 호출하더니 김상병에게 지금 당장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연대 의무실로 입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B1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대장병이 있었다고 한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힘들다는 B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저희 행보관은 그냥 B를 연대 의무실에 야매로 그냥 입실시켜버렸고 그런 B를 옆에서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투구였던 김상병을 같이 입실시켜버린 거였죠. 결국 김상병은 B의 감시역으로 연대 의무실에 같이 입실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6월 25일 저희는 주말인데도 6.25 훈련이 잡혀서 쉬지도 못하고 온종일 훈련만 했습니다. 밥으로는 6.25 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실제 먹었다는 거라면서 소금 주먹밥이 나왔죠. 저희는 B 덕분에 훈련 안 하고 의무실에서 꿀이나 빨고 있을 김상병이 부럽다며 그를 욕했습니다. 이렇게 B와 김상병이 입실한 지 5일 연대에서 행정반으로 전화가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상병이 다급하면서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아무나 좋으니까 제발 나 누구랑 누가 교대 좀 해줘. 나 꺼내줘. 나 좀 꺼내줘. 김상병의 처절한 목소리에 저희는 입실에서 개꿀 빨았으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자리지? 라고 생각이 드던데 사정은 이랬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연대 의무실에 입실한 김상병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개꿀을 빨았죠. 거기는 군복도 입을 필요 없어서 하루 종일 활동복 차림으로 침대에 쳐 누워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에 점호도 없고요. 간부라고는 군의관 한 명인데 군의관도 의무실에 안 와요.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단 환자로 등록된 B는 식사때를 제외하고는 의무실에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통제되었는데 그건 B를 감시해야 되는 김상병도 마찬가지. 연대생활관과 연병장 그리고 조그만한 의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의무실 건물이 연대 건물이랑 떨어져 위치해서 근처에 싸지방이나 도서실은커녕 의무병을 제외한 다른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무병들도 B가 좀 이상한 녀석이라는 걸 알고 근처에 오지도 않았죠. 덕분에 김상병은 침대 위에 하루종일 천장 바라보기 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5일째 아무것도 없었으니 진짜 사람이 미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김상병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군의관이 김상병을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솔직히 여기 가만히만 있으니까 좀 힘듭니다. 당연하지 이 녀석아. 여기는 감옥이야. 사실상 너희는 감옥에 갇힌 거야. 감옥. 그럼 내가 특별히 너희 쪽 행정반에 전화 잠깐 시켜줄게. 전화해봐. 그렇게 군의관 덕분에 전화를 하기는 김상병은 저희에게 구조 요청을 미친 듯이 했고 결국 한 명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B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 담당은 무조건 소설책을 10권 정도 가지고 가야 했죠. 저도 갔었는데 솔직히 3일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4일째부터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독서랑 잠자기 외에는 없으니까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감시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최소 병력 유지를 위해서 한 번 외출 외박 가능한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저희는 총위원의 30%까지 외출 제한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소대 수는 B를 제외하면 7명이 한 번에 부대를 비울 수 있는 인원의 2.1명 그러니 2명이었죠. 그리고 B가 추가되면서 8명이지만 그래도 부대를 비울 수 있는 2.4명에서 2명 그대로였고 여기서 8명 중에 B와 B 감시역으로 2명이 한꺼번에 연대 의무실로 입실해버리니까 남은 소대원들은 최소 병력 유지를 위해서 아무도 휴가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B가 전투소대가 아니었으면 한 명 나갈 수 있는데 결국에 B병 한 명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고 저 언제 사라지니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죠. B는 약 40일 정도 의무실만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행보관님도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누구는 강제 전역했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공익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확실한 건 없었죠. 어쨌든 B가 사라지면서 저희는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는 일주일씩 교대로 했었고 소설책이라도 읽었는데 B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며 40일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신기하네요. 이번에도 주저리주저리 쓰다 보니까 길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다른 재밌는 일 생각나면 또 적어볼게요 라고 허공의 삽질님께서 재밌게 글 올려주신 A와 B 개패급 썰 잘 봤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혼자 있는 이 시간이 40일이나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서 가만히 40일이 있을 정도의 멘탈이면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나. 나는 한 이틀만 있으라 그래도 정신 나가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래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눠지기 위해서 고생한 구구장민 여러분들 진심으로